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부여한 예배를 이 앞에 구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구역 식구들이 한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입술로 주를 고백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이 예배를 검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교제를 통한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사 주님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본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천대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즐거운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따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총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강건한 육신과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 뼈없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소중하고 소중한 고귀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교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가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계리와 다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실천함으로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먼저 되고 앞장선 우리의 모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의 감격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드림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제지 건신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제직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때까지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가 하늘의 뜻과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직분을 맡은 재직으로서 충성된 영으로 나의 삶이 나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반수비의 국군이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겠다는 모든 교인들의 다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깨어나서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하여 재직과 성도 모두의 마음을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 빛나게 하시옵고 교인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칭찬받는 제리일 장로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선택받았는가? 이곳에 나에게 부여하신 창조주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2023년 무거운 직분을 시작하는 재림 장로교회 재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 아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응하리라 하여 오늘 보입니다. 이만을 지금까지 준비하신 찬양으로 Oh.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 있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 하시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4절 5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세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신을 보고 얼마나 당혹해 하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왜 발을 씻기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 할 때 당황해하면서 말씀입니까?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하지 못하리이다.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데 갑자기 대에 물 가져와서 집사님 앞 보세요. 제가 막 발을 씻기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씻기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일 났습니까? 발이 더러우면 스스로 가서 씻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종을 불러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이 더러워서 씻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에는 구원적 의미가 담겨있고 또 영적 진리와 교훈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일부교회 가족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구역의 한 지체로서 또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며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구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유월절 만찬에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자, 내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도 또 주께서 주시는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시는지 조차도 모르고 누가 쓰러 높으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누가 좌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나 죽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한심한 기도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 뭐랬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깨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잠만 자고 있는 더욱이 지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환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모두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버렸어요. 배신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시하고 의리도 인정도 없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어떠하실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일말의 동정조차 베풀 마음조차 없는 정말 희생한 자들. 제 같으면요 소화가 안 됐어요. 밥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의 발로부터 시작하여서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묵묵히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비록 너는 나를 팔지라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히 영원한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것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이웃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의 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 이상 엑스트라 마일의 사랑을 하라. 정말 할 수 없어요. 때리면 맞고 속옷을 달라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신비를 가지라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삼십냥에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후에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을 다 아시면서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한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팔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엑스트라 마일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교에 나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산들만 만나 교제합니다.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는 저들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서로 사랑하다가도 막 죽고 먹고 살다가도 금세 마음이 돌려서 원수가 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편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보면요 아주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달면 받고 써면 뱉어버리는 식의 조건적이나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번호로 보여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마기를 주여 가지고 축원합니다.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가 어떻게 됐는 간에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은끼리, 성도들끼리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아카페의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에 반복하지 할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카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드는 사람 다 녹아집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고 반복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데는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를 하자 놀라서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 종이 해야 할 일을 왜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위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무지에서도 무지함에 동감하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계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는 구속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찬을 베푸신 이유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것도 자 이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내 살이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내가 흘린 피라 하고 성찬을 나누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요. 발을 씻는 것도 그냥 그런 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의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도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 이미 모욕한 자는 무엇밖에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모욕하였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그 구원파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죄의 기쁨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교리가 오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 손도 몸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베드로 답지요. 그때 이미 모욕한 데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죄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찬다면 회개 안 해요. 아멘? 아멘. 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멘?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제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상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자, 13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집에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첫째 의미는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며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형제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 무슨 본이에요? 섬김의 본.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종의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입니까? 저는 오늘 구역장들이나 우리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할 그 리더십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성도들의 구역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씻어줘야 하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었듯이 사죄함을 받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몸된 지체들, 형제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 그래서 지체 중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를 지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벗게 해주는 것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금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봉사라는 것. 아멘?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다 잘못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도로서 못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같은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그의 죄의 힘을 들어주라. 이게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찬을 나누는 지체가 한 몸이 됩니다. 아유, 오케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참 신비한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은 알죠. 부부가 한 몸이 된 건 아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란 분이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요, 한 몸.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과 니들을 채워주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서로의 죄를 구하며 그를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짐을 들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중보의 기도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형제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로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 이게 서로 말을 시키죠. 아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서로 용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교회요, 교회. 우리 모두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지는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 그리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며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교인이 되고 한 구역의 구역인이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 믿으세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쪼록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한 구역은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냥 나같이 하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자리에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성금을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를 도와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체리장로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우육장 권사님들 모셔서 헌금 특송 주시고 자격공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한 빛 받아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복음의 교대를 나누며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날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100%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각 구역 지체들끼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구역이 평안하며 구역이 부흥함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큰 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구역원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발을 씻기며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구역으로 이루가시도록 주의 종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험려하여 주시고 저들의 종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주셔서 주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입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눈을 쓰게 하시고 본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와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니 이는 거짓말한 자니 모든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119 연합으로 우리 구역 국장 연합대회로 하나님께 응원 돌려가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 사랑이 넘치는 구역을 이루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원래로 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다 같이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구세의 고난과 죽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오후 8시에 저는 8시에 예배 드리고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과 뜻에는 좀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능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EM 사역자 측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헌금 봉투가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명목별로 기입하셔서 가능한 기명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는 각 구역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별로 앉아서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발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함케 하시는 내가 구역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술에 발을 씻김 믿음의 아름다운 구역과 공동체를 세워 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저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